Hey, what is good, everyone? Let's go, man. Skills Code is back in the building. You know what I'm saying? Coder. Skills in the building, man. Let's check it out. This is episode 7. Completely forgot what's going on because the last Skills Code was so long ago. 될 수 있는 게 되고 싶었던 게 될 수 있는 Ian's graduation. 프로의 기록. I've always wanted. 그러면 Then. 슈퍼모델이요? A supermodel. Wait, I think I missed the first second. 내가 이번에 될 수 있는 게 Ian's graduation suit. 네, so what I wanted, I came today. It's my chance to become something I've always wanted. 프로의 기록은요? 그러면 슈퍼모델이요? You know what I'm saying? Look at hair, man. Supermodel hair in the building. 나는 저희 1분만 주세요. 의사를 해보도록. Ian chose to be a doctor. 백수나 unemployed 맞아 뭔가 귀찮은 알바생이나 저는 치과 의사를 하고 싶은데 이유는 별건 없고요 그냥 요새 치과를 굉장히 많이 다녀서 저보다 형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냥 유치원 선생님이 돼서 형사를 찾아 창빈하리니 이유는 제가 형사 The reason is that I'm really into TV shows 그 직업을 다룬 Bro, Champion kind of looks like a detective, yeah. bro. 그런 드라마들 되게 잘 보거든요. 더 많은 직업을 하고 싶어요. I want many occupations, but a barista or bodyguard sounds. Buff Chan in the building, you know what I'm saying? Ain't nobody getting through. 저는 여기서 딱. Ain't nobody getting through that door, no sir. Buff Chan in the building, yes sir. 그것도 좋네요. 재벌이세 백수. 저는. 천생 아이돌입니다. 아이돌이 되고 싶습니다. 탑 세계 탑 아이돌. 마피아도 굳게 하고 싶어. 뺑소니? 잠시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뺑소니로 옛날에 돌아가셨습니다. 잠깐만. 너가 그 마침 형사였냐? 너였냐?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거기에 목격자가 있다고 들었어요. 목격자. 저예요 그거. 그 아들이에요? 네. 그때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증언 그 뭐였죠? 어디 있었어요? 팔의 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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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들 달 팔 걸어봐. 아니죠. 그 뺑소니 범이. 아 뺑소니 범은 아니잖아. 그러네 미안. 아. 낙살이 생겼네. 뺑소니 범이 팔 맞아. 팔 맞는데 엉덩이로 전이 됐다 그랬어?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조사장의 팔에 왕점이 있는 걸 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뺑소니 범으로 자꾸 의심이 가는 거지. 조사장이 자꾸 의심이 가니까 나로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울 수밖에 없었던 거야. 아 알았지? 그러니까 의심하시면 나를 형사님. 조사장이 뺑소니 범인이야? 조사장은 뺑소니 범인은 맞아. 내가 생각하는 용의자야. 유력 용의자야. 아니 조사장이 너무 나쁜 사람인데? 팔을 맞았어. 근데 그 사람의 점이 있었어. 왕점 있었지. 왕점 있었어. 조사장한테 원한을 풀 만한 사람이 누가 있냐? 누가 있냐? 너였어? 나야? 뭐라고? You're accusing your own son of a hit and run. 내가 오랜 팬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이는 원수 지변인 거지. 조사장이야. 그렇지. 얘가 말했잖아. 여기 접는 걸 봤다고. 미안하다. 내가 해결 못했어. 근데 조사장 팔에 이걸 있는 걸 보고 중동적으로 그냥 살인을 저지. 너였어. 나 아니야. 확인이 되었습니다. 용의자 여러분은 한 명씩 투표소로 이동해 가장 마피아로 의심이 가는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Then I really didn't discover anything, bro. The only person that can really accuse is Han. Hands on. 넌 범인이야. 투표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을 때까지 수면을 취하십시오. 빨리 와서 창비. I just noticed Hyunjin is back in the building. Yes, sir. 기다렸어? 너 기다렸어. 야 잠깐만 이 친구 왜 범인인데 왜 안 풀었어요 저거? 야 너 빨리 다시 가. 아 너 자꾸 여기 왜 오는 거야? 셀프 수갑. 너 셀프 수갑 찾아. 저리 와. 왜 네 명이 남고 있어? 한 명이 빈자니까.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와, bum bum bum, good morning. 여러분들이 뽑은 마피아는. 한돌입니다. 네? 서영사는 한돌에게 수갑을 채워주십시오. 아니,
나의 아이돌 한돌님이. 야, 수고해라. 제발. 아, 살인 나들 상이요. 제가 수갑 채우는 법을 네. 알려줬어요. 아, 왼손이. 한돌 씨. 한돈이요? 한돈? 피해자의 유가족으로서는 안타깝지만 살인은 안 됩니다. 일단 범인은 묻어두고 양종희 씨 이거 뭐예요? 제가 있잖아요. 사실 못 말한 게 있어요. 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조 사장님의 왕점을 보고 저분이 너무 의심스럽다 해서 이 카페에 3일 동안 잠복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아무도 안 들어. 야, 한 얘기 아무도 안 들어. 잠깐만! 양 닥터님, 아주 순수한 줄 알았더니 마피아를 살... I'm employed when they found something in Dr. Yang's tablet. Dr. Yang, we thought you were innocent, but you... 마피아랑 한패였어? 어? 뭐야? 제가 사실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야? 저희 마이크 가서 얘기하세요. 한돌 씨의 얘기 좀 한번 들어봅시다. 네. 제가... 어이, 박리스타! 박리스타, 일로 와! 친구 찾아야 돼요. 그래, 그래. 당신이 형사해. 네. 너무 의심스러워서 3일 동안 요 앞에서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근데 제가 조 사장님을 마지막으로 뵌 날 어떤 남자와 몸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몸싸움. 근데 그건 바로 소형사였습니다. 그래요.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It doesn't look suspicious. 의심스러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심스러운 거예요. 의심스럽죠? 의심스럽죠가 아니라 의심스러워요.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조 사장님에 대한 그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이 현진 씨와 여기서 만나기로 한 거고요. 다친 게 네, 아, 왜 다쳤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뺑소니 범으로 너무 의심이 됐다. 그래서 저 바리스타 뭐해 지금? 네, 또요. 형사 일 시켰으니까. 네, 너무 의심스러워가지고 조사장한테 직접 가서 얘기를 했어요. 뺑소니 범은 연루돼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조사장이 뻔뻔하게 친구인데 어떻게 나 의심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가 죽였어요? 그래서 죽였네. 죽이진 않았어요. 알았어. 자, 그러면은 아이엔. 아이엔 씨 얘기해. 마피아를 치료했다고 하는데 형사가 이쪽인데? 좋아! 아, 왜 좀 조사 좀 하게! 그래, 조사 형, 형사 대보고 싶었단 말이야. 아, 그래. 네, 저 사실 화상 입은 사람들을 구했는데 그 큰 병원에서 그 사람들을 치료했는데 그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마피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병원에서 쫓겨나게 되고. 화재라 그랬나요? 네, 화재. 화재인데 전 용의과에 가나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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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잠깐만. 응급실 닥터가 아닌 이상 여러분, 찬 바리스타가 비리가 있었어요. 비린내만 나, 비린내나? 2018년 기준 최저임금 시급이 7,530원인데 나는 2021년까지 3년간 시급 5,000원을 계약했어. 이것은 방 바리스타의 비밀 일기입니다. 어이, 방바! 그렇게 안 봤는데! They called him Barista Bang, bro. Bro, is that Johnny Sin's nickname or something? 놀라운 사실을 알았다. 내가 알바 기준 특수카페 알바생이 3명이었단다. 지금 내가 3명의 일을 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모든 업무가 다 적혀 있습니다. 음료 제조, 손님 응대, 청결 관리, 매출 관리, 마케팅, 기타 모든 하고 있어. 오늘은 조 사장이 파인애플 주스 좀 그만 먹으라며 구박. 그래. 이번 달도 단 하루도 못 쉬었다. 심지어 이건 빨간 거지. 조 사장 피네. 특수카페 2호점은 내 거야, 타야. 내 거야. 힘들지 않아. 거친 정글 속에 내 거야. 당신 너무 의심되는데 잠깐. 내가 지금 백수니까 형사 한번 얘기해봐. 자,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를 안 하셨네요? 아이엔은 마피아를 치료했어. 너는 공범이야. 어? 아이엔은 마피아가 아니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저는 다른 마을에서 여기 마을로 돌아 그 새로운 병원에 차린 거예요. 혼자서 다른 마을에서 병원을 하고 있다. 큰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가 사람을 살렸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마피아였던 거죠. 마피아였어. 그 선생님? 네? 선생님 그 아이패드 가져오셨죠? 아, 그리고 또 스토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네? Never saying goodbye. 여기서 한번 끝나지 않은 이야기 한번 부르고 가시죠. 조사장님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되어 빛날 거야. 저기 아이패드. I thought you just like here something. 네, 잠깐만. 네. Goodbye. 조사장과 저는 같은 헬스장을 다니. Only Cho and I went to the same gym. Bro, that gym bros, he couldn't have murdered him, man! Bro, you know, gym bros for life, man! You stay together, you know what I'm saying? 어떻게 한지는 That's 모르겠는데 That's a mutual respect. 그 제가 그 마피아를 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렇게 협박 문자가 왔습니다. 저한테 협박 문자. 네. 여기까지가 저의 스토리입니다. 마피아도 살려내고 아까 협박 문자 내용이 뭐였죠? 이 양반도 문제는 아주 순수한 줄 알았더니 마피아를 살려? 마피아랑 한패였어? 큰 거 한 장면 제가 조용히 하는 거 생각 좀 그래 줬어 안 줬어 큰 거 저는 주지 않았습니다. 오, 주지 않기 위해서 죽였네. 아, 조사장은 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사건을 여기 어떻게든 이렇게 엮어가지고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쨌든 그런 거네. 저한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앙심이 있겠네 조금은.
없습니다. 없어? 없다고요? 아무 사이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럼 우리 사이 뭐지? 뭐? 우리 사랑은 사담과 의정부 사이? 그 유치원 교사님은 그거 한번 열어보세요. 나 아니야. 나는 아니야. 저 뭐야? 깜짝이야. 뭐야? 나 먼저 확인해볼게. 나 멈춰. 이거 범인은 오. 나 아니야. 범인은 한돌이야. 나 아니야. 왜지? 자, 브리핑할게요. 제가 한돌이랑 연락을 주고 받았어요. 저 보여줘요. 여 왓썹 심심하다. 저 나도 일하는 중. 여기 나 일하는데 옆에 있는 카페야. 더 뒤에 나온 사람 누구야? 뒤에 아 카페 사장님이 걸렸네. 근데 갑자기 막 점점 쓰고 말투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우리 언제 한번 보기로 했지? 어. 다음 주에 내가 저 카페로 갈게. 여기 이게 이제 문제 사진입니다. 어. 옆에 있는 대왕들. 어. 우와. 맞다니까요? 너 지금 이 점 보고 이 카페로 온 거잖아. 저 점이야. 그래, 너는 이 사진을 보고서 맞아. 이 사진을 보고서 어머니 아버지의 원한을 이제 갚겠다 하고서 갑자기 말투를 싹 바꿔가면서 이곳으로 가겠다 한 거죠. 뭐야? 예? 이제 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사진을 바꿔서 이 자식 뺑소니 범이다 하고서 그것을 찾아간 거죠. 네 맞아요. 여기 그래서 같이 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같이 보기로 한 거요. 그때 심령이 어땠어요? 어땠어요? 막 죽여버리고 싶었나요? 예?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가늠하셔도 시원치 않은 놈. 하지만 저는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시신하지 않습니다. 야, 누가 이렇게 거짓말 치고 있네. 뭐야, 진짜로? 야, 진짜. 야, 지금 내자, 그냥. 상황을 정리해보자, 나 앉아봐. 아, 나 근데 형 같아. 왜? 형이 약간 수상해. 지금 움직임이 너무 수상해. 아니, 3년 동안 시급 5천 원 받고 일했대. 그 정도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돼. 맞아. 나는 승민이 아니면 찬영 같아. 뭐야, 나야. 자, 맞아. 찬영이 약간 움직임이 좀 수상해. 자, 내가 움직여. 내가 20년 동안 형을 살면서 이런 움직임을 본 적이 없어. 네가 자리에서 7년 동안 연습한 움직임이야. 확실해. 한 번도 안 보여줬어. 찾았어. 뭐? 촬영팀이 범인이었어. 촬영팀이었어. 이런 건 등장 밑에 어줬다고 했어. 아니 내가 볼 땐 여기 카메라가 있을 이유가 없어. 아 그래, 카메라. 카메라 여기 비치고 있어. 당신 어떡하지? 잠깐만. 당신 뭐 숨겼어? 야, 그렇다. 아 그렇다래. 뭐야 말투이. 야, 찬영이 숨긴 거야. 어? 어? 찬영 계속 찾고 있었잖아. 그 친구가 지금 He's ready to commit his second murder. 아, 너 뭐해? 좀 들어가 있어. 아, 그가? 어. 아니야. 너 찾아. 너는 범인이 아닐 거라고 난 확신한다. 찾으니까. 내가 부금 쳐줄게. 뭐야, 진짜? 이건 what? 야, 잠깐만, 일로 와봐. 진짜 좋은 방법 하나 있어. 하나. 일로 와봐. 왜? 일단 너가 범인으로 의심되니까 나 아니야. 일단 손톱 하나씩만 다 뽑아보자. 야, 파인애플 주스 누가 먹었냐 저거? 내가 목 말라서. 어? 조사장은 벤틀리를 탔어. 조사장은 벤틀리를 탔어. 내 돈 가지고 저렇게 결정적 증거가 있었는데 숨긴 것 같다니까. 9일날 쉬는 날이었는데 출근을 했어. 이거 지금 찬영 얘기인 거다. 잠깐만. 야, 이거 너무 의심스러운데? 아 누구야? 그냥 자진해. 너네?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고? 내 생각에는 찬이 형이 우리 친구 이미 다 찾아서 없앴어. 아니야. 한돌. What's he found? He said something. 어? 어 뭐야? 어? USB야? 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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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USB. 뭐야? 정신을 내가 갈게. 빨리 꽂아. 근데 이거 어떻게 했어, 컴퓨터? 아, 이제 뜰 거야. 김승민? 뭐야, 이 사람. 자격증. 합성? 야! 뭐야? 야! 너나, 내가 하나 까먹고 있었네? 이게 원본이고. 뭐? 야, 너 치과 사기쳐서 들어갔구나. 사기죄? 고소할게요. 여기 사기범 체포. 사기범 체포. 방화 추정. 뭐야? 주택관제 10명 이상 큰 부상. 박땡땡 기자. 31일 오후 땡땡 씨 땡땡도 한 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된다는 화재가 발생했다. 몇 편 드립니다.
마피아팀이야. 마피아팀이네. 얘네들을 이엔이가 살려준 거네. 그래서 네가 조사장 집에 불을 지른 거네. 아니지, 마피아 집에 불을 지른 거지. 마피아 집에. 너 마피아 집에 불 지른 건 인정해? 그러니까? 어쨌든 넌 사기를 친 거네. 왜 사기 쳤는데? 그 가족들한테 들키면 안 되는 무언가가 있었대. 그냥 있었어로 해야지. 아니, 이거 뭔데 그게? 그건 몰라? 그건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넌 사기를 친 거네. 쳤나 봐. 아, 쳤어. 근데 이 증거가 지금 발견돼서 그렇지 솔직히 저것도 저기 숨겨져 있었고 내게 지금 마지막에 찾아진 것 같은데, 단서가. 현장 검증이 종료되었습니다. 일단 앉아 볼까? 지금부터 최후의 토론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투표가 최종 투표입니다. 나 다음 스케줄 있으니까 빨리빨리 해. 집에 가야 되는 스케줄. 자, 여러분 정숙하세요. 정숙하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쉬운 힌트를 알려드리죠. 일단 전 아니요. 그러면 7명으로 줄여졌죠? 자, 찾아보세요. 자, 각자 최후의 변론 시간 갖겠습니다. 제 형사님. 형사인데 사람을 죽이겠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아, 형사 반대 뭐야? 사형이야. 형사. Detective Flip. No, it's not. Bro, that's the same, bro. Ain't no way. Boy, ain't no way. 나는 진짜 사람을 죽인 사람이야. 맞짱을 떴기 때문에 나는 원난이 다 사라졌어요. 왜? 한 대 치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후련해. 한 대 치니까 이자식. 오케이, 한번 갔어요 저는. 쿠시 일단 사이가 너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쿠키랑 브라운이 준비를 해서 그냥 사이를 풀려고 했지요. 근데 결과 브라운이랑 쿠키를 못 줬죠. 알리바이를 만들고 거기다 독약을 타서 주려고 그랬다. 아, 조사장 내 친구. 자, 그럼 돈 많은 백수 씨. 저는 되게 별, 그 사람이 별로긴 했는데 네. 사실 별 신경 안 썼어요. 물론 제가 살린 사람들은 마피아이긴 했지만 네. 저는 의사의 본분을 다했을 뿐이고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저는 그냥 의사일 뿐입니다. 자, 심승민 씨, 왜 죽였습니까? 왜 죽였습니까? You're trying to extort money from him, man. You know what I'm saying? You know why doctors are doctors? Because they want to make a lot of money, so they care about their money. You know what I'm saying? So his money is in jeopardy. And he went through how many years of school do you need to become a doctor? A lot of years, you know what I'm saying? So he got that dedication to get the money. So someone's threatening his money. What's a little murder to him? 내 눈을 바라보고 말해. 끝난 건가요? 네. 양치질 잘하세요. 진짜 할 말이 없어. 역시 치과에서 니값 제대로 하시네요. 자, 황은진 씨. 무슨 사이였나요, 조사장님과? 아, 조사장이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었어요. 제 모든 돈을 다 드렸는데 돈을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니까 그래도 막 싹 기분이 좋진 않네요. 난 솔직히 사장님이랑 그렇게 친하진 않았어. 네. 근데 사장님 좀 많이 밉기도 했고 왜냐면 항상 네. 막 계속 잔소리도 하고 맨날 일 시키고 막 그러니까 나도 좀 화가 나지. 근데 진짜 그거 하나뿐. 여러분 우리 모두 조 사장님의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저희 8명의 원한으로 인해 그 한 명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었죠. 밤이 되었습니다. 용의자 여러분은 최종 마피아를 결정해 주십시오. 저는 박리스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 지금 박리스타 한 표 나왔고요. 마피아 같아요. 안 돼, 큰일 나. Yeah, Brista Bang does kind of seem like the most likely. It's either Brista Bang or Doctor. Honestly, the unemployed guy might just hit. 자꾸 뒤로 빠져가지고 개인 행동이 너무 수상했습니다. 아무래도 단체 생활에서 개인 행동하는 건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 행동 앞으로 하지 말아요, 알았어요? 나는 증거를 계속 찾고 싶었어요. 증거 보고? Or maybe the K-pop idol, you know what I'm saying? Didn't get debuted. He needs money. His dad thinks he's a failure. And so he wanted the early inheritance. 증거 보고 가져봐요. It's between them three. 저는 일단 우리 리노 형을 투표를 하겠습니다. 나도 뭔가 야, 짐 싸서 나가 그냥 너. 근데 느낌상은 진짜 승민이 I'm joking! It's a joke! Okay, chill out. Okay, chill. 한 투표로 가겠습니다. 바보같이 너의 결정. 오케이, 저는 일단 제 건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굉장히 기쁘고요. 기쁠만 해요. 알바생 방찬, 박리스타가 좀 의심이 됩니다. 맞아요. 저는 한돌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만, 야! 넌 내 팬이었잖아. 하지만 너무 큰 증거가 있어서. 오케이, 김승민. 아, 오케이. 난 찰리스타. 아, 나 진짜 박리스타랑 한돌이랑 김승민이랑 너무 헷갈린데? 와. 그리고 왜 청소도관 뒤에 왜 증거가 있었겠어? 여기 이제 청소하고 치울 만한 사람이 거기다 숨겨놨을 거 아니야. 그럼 마무리 스타로 갈게. 넌 시민이야. 아니, 근데 나 죽이면 우리 시민들 저
형 그냥 증거들을 봤을 때 살짝 의심되긴 해요. 형이랑 한이랑 승민이가 제일 의심돼. 현진아. 나는 아니야. It's not fair. 이런 거 의심해 진짜. 아, so tired. 야, 근데 우리 중에 연기를 이렇게 잘하시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 찬이 형, 승민이 둘 중에 하나야. 난 의외로 되게 못해. 나 연기 못해. 나 연기 진짜 못해. 막판 진짜 못해. 됐어. 찬이 형이라고 확신했어 나는. 아, 나 찬이 형으로 할게. 야, 그럼 다 뭐냐 도시고기 사주는 거야? 너 골랐냐? 너 고를게. 자, 그러면 팀이 어떻게 지금 난 네 명. Say goodbye. 끝나는 그러면 확실히 찬이 형. 아, 김승민 같은데. 왜 승민이 왜? 승민이 왜? 아, 모르겠어. 아닌 거 아니야? 어떡해? 괜찮아. 어때? 야, 어때? 밥 사주면 되지. 와, 밥 사주지 뭐. 야, 500원씩 걷어, 500원씩. 여러분들이 뽑은 최종 마피아는 아, 그냥 뭐 티나는 거 아니야? 박리스타입니다. 철거해줘. 사용자는 박리스타에게 수갑을 채워주십시오. 셀프. 박리스타가 셀프. 조사장을 무서워. 아, 근데 너 티나는 거 아니야? 박리스타가 임포스터라고 너 티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갈래. 와, 이거 그래? 얘네? 아, 오랜만에 차보네 이거. 야, 차는 오랜만에 찼다 이거. 네, 오랜만에 차보는데요. 아, 잘 차는 거 봐. 야, 김승민이야, 내가 그때. 아니, 왜 의견 다 그러면 진작에 고르던가. 어, 잠시만. 잠시만. Why? 안 찼어. 어, 잠시만. 나 Bro, my headphones popped. 잠시만. 나 아직 안 찼어. 어, 잠시만. 나 방 찬 좀 같아. 맞지? 너 맞지? 야, 그만. 게임이야, 게임. 됐어. 나 한 번의 선택으로 범인을 놓쳤어. 아주 그냥. 자격이 없는 거야. 누구야, 그래서? 그래서 누구야? 여러분들이 뽑은 밤리스타는 마피아가. 맞다. 누가 찾고 있어. 3년 동안 시급 5천 원 받고 일했대. 너무 수상해, 너무 수상해. 나 아니야.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가라마시듯 시원치 않은 너 점이야. Oh, this is two parts. 어쨌든 사전에 이때 episode back to back. 아, 쳤어. 김덕규였던 거. Going back to back. 맞아, 조사장이 계속 날 협박을 했어. 여러분들이 뽑은 밤리스타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그래! 야, 이승민 너 일로 와. 너 왔지? 진짜 하니 아니야? 마피아는 바로 김닥터. What? 마피아는 저고요. 제가 지금까지 What did I say, man? You don't say doctors love their money. You know what I'm saying? Doctors love their money. Bro, I even called it. I even gave a good explanation. 생각을 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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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를 잘 봤었어야지. 증거가 뭐였는데? 야, 댕댕이파네? 아, 댕댕이파야? 야, 우리 진짜 바보냐? 아니, 파의 이름이 딱 적혀 있는데. 야, 한 명씩 일로 와. 한 명씩 일로 와. 한 명씩 일로 와. 일로 와. 마피아 댕댕이파 두목 김승민은 5년 전 화재 사고로 크게 다친 가족 같은 마피아 동료들을 위해 복수를 하기로 결심하자 혼자 살아남은 김승민은 화재를 일으킨 범인을 공장에서 급속히 목격했었는데 범인은 바로 댕댕이파가 관리하는 숙학대 부사장이었다. 김승민은 치과의사 김닥터로 신분을 위조하여 이백수의 구레인 부사장에 대한 정보를 모았고 조사장을 하루아침에 소리소문 없이 제거하고자 했다. 하지만 화재 사건의 트라우마로 술만 마시면 불을 끄고 싶은 마음과 조사장을 향한 증오 때문에 이 돌과 쓰레기 등을 여기저기 버리고 술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있는 USB를 카페에 흘리고 간다. 오늘의 승자 마피아 김닥터고요. 네, 말이 많아요. Yes, sir. 감사합니다. Wrap it up. Thank you. That's a cool set. I got like a window up there. 아니 누가 범인이야? 공무원이 죽였다고?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어우
사회복지사 합격도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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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에듀윌 Damn, wait, are they all in it? It kind of sounds fire, I can't lie. Hey man, when does Stray Kids' album come out? Is a real question. But if you guys enjoyed the video, please leave a like, subscribe. I really do appreciate it. And I'm out. See ya.